팟캐스트 저희가 한 지 1주년이나 됐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말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. 게스트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. 게스트 모셔놓고 그 하소연들만 하고 계셔가지고요. 한정파괴 영화 나오신 거 제가 봤거든요. 네, 뭐죠? 은행나무 침대. 환경파괴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건 방송에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, 들어보세요. 피디님 드러내주세요. 아 근데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?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니까 내 아이한테 물려줄 위대한 유산이 뭘까를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환경이었어요. 오늘 팟캐스트를 하면서 전기차 도입을 앞당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훅 드는데요. 전기차 타고 다니는 모습 하루빨리 보여주세요. 뒤에 파란 전기차가 따라다니면 배우 신현준과 함께하는 국바 살바 많이 청취해주세요.